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세기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숙제에 오신 분들. 자, 이번 주 입학하신 분도 계시네요. 자, 모두들 잘하셨고 입학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벚꽃 구경을 하셨나요? 자,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벚꽃을 너무 예쁘게 구경을 했는데 벚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저 림빠는 365일 24시간 올 여러분 생각뿐입니다. 여러분만 생각하는 저 림빠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림빠 그러면 오늘 만들 디자인 이 브라우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패턴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기장을 놓아주시고, 자, 여기가 허리 부분이 되겠죠. 허리 부분이고, 자, 품을, 한, 전체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일반 정도, 약간 여유롭게 가볼게요. 자, 일반 정도 나갈 거고요. 자, 일반 정도 나가서 선을 그려주시고, 자, 나간 만큼의 반이니까 한 4분의 3 정도 내려야 되겠죠. 4분의 3 정도 내리겠습니다. 자, 어깨는 자기 어깨 그대로 이렇게 가주시고, 자, 목은 약 4분의 3 정도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나간 만큼, 자, 이렇게 파주시고, 자, 어깨는 7반, 어깨가 5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 뒷판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 뜬 걸 밑으로 내리고 깔고 위에다 종이를 하나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종이를 하나 올려주시면은 뒷판이 비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비치도록 하고 위에를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한 비치잖아요. 자, 중심 똑같이 카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부분도 똑같이 카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판 원형 패턴을 가지고, 자, 앞판 원형 패턴을 올려놓아 주실 건데, 자, 올려놓을 때, 자, 이렇게 끝에다 올려놓으시는 게 아니라, 다트를 없앨 거기 때문에, 다트 부량 4분의 3 내린 점, 이렇게 4분의 3을 내린 데랑 중심이랑 맞춰서 카피해 주실게요. 그러면은 옆선이 원래 뒷판이랑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도 4분의 3 내리고 오니까 뒷판 비치는 데랑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이 늘려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3이, 자, 4분의 3을 내려서 다트를 없앴어요. 없앴으면 앞기장 뒷기장이, 앞길이 등길이가 같이 나왔거든요. 앞길이 등길이가 같이 나왔으니까 가슴으로 인해서 앞길이가 원래 길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다트를 안 잡아서 들렸어요. 들리는 부분 4분의 3 정도를, 앞길이에서 4분의 3 정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옆선은 같아요. 옆선은 같은데 앞길이만 4분의 3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좀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외울게요. 앞 다트가 없어진 옷은 앞 길이로 배불림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자로 자연스럽게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얘도 앞길이 4분의 3 사주시고, 앞길이는 앞목은 한 3번 정도 팔까요? 이렇게 파서, 자, 직선으로 연결시켜주면은 뭔가 딱딱하니까 곡선으로, 요렇게라든지, 요렇게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곡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 원목점에서 한 3반 정도 내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앞하고 뒤하고 앞하고 합쳐서 20인치 머리 둘레보다는 커야지 머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색 따내는 거는 1사이를 따내 볼게요. 1사이로 이렇게 컵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로 자, 이렇게 여기를 따내서 여기를 콤비라고 해서 여기를 자기 천으로 따낼게요. 여기를 따내고 따냈으면 항상 연결되게끔 낫지 부분 얘랑 조금 있다가 낫지 넣을 거고, 자, 어깨 부분 어깨랑 얘랑 진동이랑 연결시켜 줄게요. 연결시켜 주시는데 브라우스는 너무 이렇게 파지 말고 자연스럽게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얘네들은 음선. 자, 앞에도 골시로 해서 이렇게 앞에까지 패턴을 완성시켜 주셨으면 저희 뒷부분도 1사이를 카피할게요. 만나야 되니까 1사이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 줄게요. 자, 이렇게 얘도 낫지 넣고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판 뒷판 뜨셨으면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앞길이를 재보니까 9-4-1 나오고 뒷길이는 9-4-3 나왔어요. 자, 그러면 소매에 제가 어느 선에다가 평행하게 선 하나만 그릴게요. 자, 소매통을 먼저 놓는다. 아시죠? 소매통을 높이 해서, 자, 팔둘레가 5 사이즈는 10반 정도 나올 거예요. 딱 그냥 재면. 자, 거기서 여유분, 3인치 정도 주니까 한 13반 정도 나올 건데, 한 14 정도로 가볼게요. 소매통을 14 정도 놓으니까 반 접으니까 7인치. 7인치 정도를 놓고, 자, 앞길이, 앞둘레 진동을 재니까 9-4-1이었으니까 9-4-1 되는 부분에다가 제가 체크를 한번 할게요. 자, 9-4-1 되는 데가 이 점이네요. 자, 여기 점에다가 체크를 하나 해서 선을 하나 평행하게 그리고 여기랑 앞길이를 쟀더니 9-4-1을 여기다 댔는데 9-4-1 포인트에다 놓고 여기다가 3인치 정도 나가주시고 한 1반 정도 들어온 데 1반 3인치 딱 연결시켜 주고, 자, 암홀자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소매 둘레를 재보니까 자, 소매 둘레를 앞 댔더니 한 요 정도까지 딱 맞지 않고 요 정도까지 올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뒤가 앞으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놔주셨으면 됐고, 소매 길이를 놓을 건데 소매 길이는 23 정도로 놓을 거예요. 23 정도는 놓는데
23 정도 다음에 컵프스 물량을 빼줄게요. 컵프스 물량 2인치 정도를 빼서 놓고, 자 여기 잘라서 벌릴 거니까 그냥 쭉 똑바로 내릴게요. 소매. 자 이렇게 똑바로 내리고 소매 컵프스는 한 9인치 정도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여기가 9인치니까 반이니까 4반 정도 놓고 여기를 컵프스를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셨으면 자를게요. 자 소매를 이렇게 놓으신 반 피신 다음에 딱 이렇게 접어 다시 그려주시고 앞판에 1반 소매에 1반 끼리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1반끼리 연결시켜 주시면 이렇게 파지겠죠. 이렇게 자 진동에서 1반 소매에서 1반 논 선을 하나 그리라는 거야. 선을 하나 그리고 얘랑 진동을 만나는데 여기가 만난 데를 이렇게 그려주라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얘랑 다시 선을 그려주시는 거야. 앞판을 더 뒷판보다 앞판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서 놓으신 다음에 소매를 이렇게 재서 놓으니까 자 이렇게 재서 놓으시고 943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니까 여기까지 딱 943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이 어깨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깨선. 여기가 앞 낫지선이 될 거예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 중심선과 여기에 반 접어 주시고 선을 하나 그려 주실게요. 그리고 3반 정도 자 이렇게 여기가 트임이 될 거예요. 트임. 자 이쪽이 뒤쪽이고요. 이쪽이 앞쪽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뒤쪽 뒷부분에서 여기랑 반 정도 놓은 데서 여기랑 여기까지 3반 정도 놓고 여기까지 나중에 이렇게 터질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매를 지금부터 재단할 건데 소매는 먼저 자 밑에 부분이 통이 넓어서 셔링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밑에를 잘라서 벌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식사 방향으로 항상 식사 방향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트인 부분 여기서 이렇게 트인 부분까지 표시해 주시면 소매가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V넥 브라우스 패턴 재단 잘 하셨어요. 자, 패턴이 쉽지는 않죠. 자, 쉽지는 않은데 맨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쫄티라든지 티셔츠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패턴을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옷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어려워도 우리 캔디처럼 꿋꿋이 앞으로 나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금 패턴하고 재단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만들 때 저 립바 다시 찾아올게요. 만들러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